네, 지난 시간에 상수 기술을 갖는 이게 미분방 형식에 대해서 이제 배울 적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exponential mx라고 하는 걸로 이제 주어지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auxiliary equation을 썼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n개 미분방 형식에서도 이제 같은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 미분방 형식의 일반형을 그냥 쓰면요, an의 y를 n번 미분하고 여기 상수 개수를 갖고 an과 an-, 이런 거는 이제 상수 개수입니다. y의 n-1번 미분 쭉 돼서 a1y 프라임 a0y 이퀄 제로, 여기서 호모지니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루션이 이제 y가 exponential mx 이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이제 몇번 미분하든지 exponential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auxiliary equation이 나오는데요. auxiliary equation 또는 이제 보조방 정식, complementary equa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an의 m의 n승 플러스 a의 n-1 m의 n-1 플러스 뭐 a2 m제곱 a1m 플러스 a0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m에 대한 솔루션을 뭐 몇차 방정식, 물론 3차 이상은 이제 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m 요 m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 솔루션이 나오는데, 얘가 n차 방정식이면 n개의 그 솔루션이라죠. 물론 이제 중근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요 m이 요 m의 이제 그 집합들이, 얘가 만약에 이제 리얼 솔루션인 경우, 리얼 솔루션인 경우에는 이거의 익스포니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C1 익스포니셜 M1X 뭐 C2 익스포니셜 M2X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CN의 익스포니셜 MNX 이렇게 그 M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 N개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항상 이 솔루션이 많을수록 디제너레이트된 솔루션이 꼭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디제너레이트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M1이 얘가 이제 K Degenerated solution. K degenerated 돼 있다고 하면, 이때 solution should contains, 이거를 포함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C1의 exponential M1X plus C2X의 exponential M1X, C3X제곱 exponential M1X 이렇게 쭉 되다가, 이게 K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 CK의 X의 K-1 exponential M1X로 주어진다. 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지는 지난 시간에 그 세컨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그 더블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식적인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그젠플을 한번 여러 개를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y를 3번 미분하고 플러스 sum i 2 prime 마이너스 4y 이퀄 제로. 이 complementary equation 또는 auxiliary equation을 쓰면 m의 3승 플러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여기에서 이제 m1이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솔루션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m-1이라고 하는 거는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있어 가지고 m-1에다가 뒤에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n-1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서
m의 3승 플러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를 m-1로 나누면 m제곱을 하면은 m3승 마이너스 m제곱 빼면은 4m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플러스 4m 하면은 4m의 제곱 마이너스 4 빼면은 여기 마이너스 4m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m 빼면은 4m-4 그래서 플러스 4를 하면은 4m-4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로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얘는 이제 m-1에 m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 m2는 마이너스 2가 이제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죠. 이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솔루션은 한 개의 솔루션 C1의 엑스포니셜 x가 하나의 솔루션이고 두 번째 솔루션은 C2의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C3의 x의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2x 얘가 이제 솔루션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example. y를 이제 4번 미분하고요. 플러스 2y2 플라임 플러스 y 이퀄 0. complementary equation은 m의 4승 플러스 2m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 요거는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0이기 때문에 얘가 m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M1은 I이고 얘가 이제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돼 있죠. 또한 얘가 이제 M2가 마이너스 I도 여전히 디제너레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M제곱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거의 또 제곱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솔루션이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C1의 엑스포니셜 IX 플러스 C2의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IX 그리고 C3의 X의 exponential IX, 플러스 C4X의 exponential minus IX. 요거를 I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수 있죠. 이제 그래서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의 사인 X, 플러스 C3의 X, 코사인 X, 플러스 C4X, 사인 X.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만약에 그요 m이 리얼 솔루션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이매지너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리, 그 따름 정리, 렘마라고 하는 걸 우리 따름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보조 정리 또는 이제 따름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어떤 그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리얼 파트와 이매지너리 파트를 갖고 있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에 얘가 그 K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K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면은요. 이거에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여전히 얘도 얘가 K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알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컴플렉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항상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동반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은 then it should 얘가 이제 그 솔루션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C1 exponential alpha x cosine beta x 플러스 C2의 이 k 디저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요. C2의 x exponential alpha x cosine beta x 플러스 C3의 x 제곱 exponential alpha x cosine beta x 플러스 Cn의 exponential C1의 x의 k-1 exponential alpha x cosine beta x 그리고 C1 prime exponential alpha x sine beta x C2 prime의 x의 exponential alpha x sine beta x 그래서 쭉 가다가 Cn prime x의 k-1의 exponential alpha x sin beta x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그 리얼 솔루션은 여기 exponential alpha x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imaginary solution은 cosine beta x sin beta x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n개 미분방 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풀고 있을 때 auxiliary equation을 만족을 할 그 풀 때 그 이 방법은 이제 operator metho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operator method complementary equation 이거를 우리가 그 쓰는 방법을 배웠는데 지금 operator method가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게 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 미분방 정식 상수 개수를 갖는 n개 미분방 정식의 일반형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n의 어떤 f를 x로 n번 미분하고 a의 n-1에 f를 x로 n-1번 미분하고 쭉 돼서 a1 df dx 플러스 a0 f equal 0 이제 이러한 n개 미분방 정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미분 연산자 요 ddx를 d라고 하는 이걸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an의 d의 n승 플러스 a의 n-1의 d의 n-1 플러스 쭉 돼가지고 a1d 플러스 a0 f equal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봤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그 호모지니스한 경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 뒤에 있는 그게 호모지니스한 경우를 두고 있어서 이걸 보니까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어떤 이거가 지금 오퍼레이터거든요. 오퍼레이터 이거 어떤 연산자죠. 오퍼레이터를 가했더니 이걸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f에다가 요 오퍼레이터를 가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0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annihilation operator라고 얘기합니다. annihi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게 하다는 뜻이죠. 영어로 annihilation이라고 이제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사람 못 알아듣고 annihilation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annihilation operator는 f를 0이 되게 하는 연산자. 이제 그걸 우리가 annihilation oper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annihilation operator가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러한 개념들을 annihilation operator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분 연산자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d의 n승은 뭐를 annihilation 시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쭉 나가가지고 x의 n-1 이하에 있는 그 다항식들은 dn승 그러니까 x를 n번 미분한 거는 다 0이 돼버리게 만들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n-1의 다항식을 갖고 있는 거는 n번 미분하면 그냥 0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지금부터는 이렇게 미분 연산자를
F호모지니스한 경우를 일단 한정을 하면요. 물론 인호모지니스한 경우도 이걸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함수를 그 미분된 산자를 도입을 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 하는 걸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얘가 D-알파의 N승은 뭐를 어나일레이션 시키고 있냐면은 익스포넨셜 알파 x, x의 익스포넨셜 알파 x, 그리고 x제곱 익스포넨셜 알파 x 쭉 가서 x의 n-1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이거를 어나일레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 한번 풀어보면은 몇 가지 이그젬플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옥실러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의 옥실러리 이퀘이션이 n-알파의 n승 이퀄 제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은 얘가 그 m1이 알파가 얘가 이제 n 디지너레이트 돼 있죠. n 디지너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이거의 솔루션은 c1의 익스포니셜 알파 x 그리고 c2의 x의 익스포니셜 알파 x 쭉 나가서 얘가 cn의 x의 n-1 익스포니셜 알파 x 이런 식으로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 다항식들, 이러한 다항식 익스포니셜 x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다항식들은 지금 d-알파의 n승이 지금 이런 것들을 어나일레이션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지금 빨간 줄로 치는 거는 외워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그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앞으로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Find the annihilation operator. 지금 첫 번째, exponential ox는 d-5 하면 얘가 exponential ox를 하면은 얘가 5-5 exponential ox가 돼 가지고 얘가 0이 되잖아요. 이제 쉽게 얘가 d-5가 그 exponential ox의 annihilation operator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가 이제 4의 exponential ex 마이너스 6x의 exponential EX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exponential EX에다가 X의 exponential EX 여기 X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차수가 X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이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D-2의 제곱이 지금 이 다항식의 annihilation operator인데 실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어요. 일단 d-2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 exponential ex-6x exponential ex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요거를 보면 이첫 번째 그 d-2가 4에 이제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얘가 4에 e-2의 exponential ex 얘가 0이 되고요. 뭐 물론 뒤에 이제 d-2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굳이 쓰지 않겠어요.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거를 보면은 이제 0이고 어쨌든 간에 뒤에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6에 이제 d-2는 그대로 두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d-2를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그 d가 요 x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익스포니셜에 작용을 하면 얘가 2x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익스포니셜 2x 이것 보면은 지금 요것도 보면은 요거 이제 없어지고요. 얘가 그냥 익스포니셜 2x인데 이거는 d-2의 작용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e-2가 되어서 얘도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d-2의 제곱이 요거의 annihilation operator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exponential minus 3x고요. 하나는 x exponential x예요. 근데 요 exponential 3x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의 annihilation operator는 이 d 플러스 3이죠. 얘가 이제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x의 exponential x를 없애려면 이거는 x가 있기 때문에 degenerate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d-1의 제곱이 이거를 annihilation 시켜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실제 요두 개, 얘 exponential -3x랑 x exponential x를 두개다 annihilation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annihilation operator는 이거의 곱이에요. 더하기가 아니고 d-1의 제곱. 요게 exponential minus 3x plus x exponential x의 annihilation operator입니다. 이거에 각각의 annihilation operator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더하기가 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이세 번째 annihilation operator. 얘가 d 제곱 마이너스 2알파 d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의 n승은 뭐를 annihilation 시키냐? exponential 알파 x, 코사인 베타 x, 그리고 x exponential 알파 x, 코사인 베타 x. x 제곱의 exponential 알파 x, 코사인 베타 x 점점점 되다가 xn-1의 exponential 알파 x 코사인 베타 x 그리고 exponential 알파 x 사인 베타 x exponential 알파 x 사인 베타 x 쭉 가서 xn-1 exponential 알파 x 사인 베타 x 이런 것들을 annihilation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잘 보면요. 실제로 이제 이거 위에 있는 요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보면 이거의 솔루션이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M1은 알파 플러스 I 베타고요. 얘가 M2는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게 그 실제 이거의 솔루션이 이거의 그 옥실러리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요거고 얘가 n번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루션이 알파 이 리얼 파트는 익스포니셜 알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매지너리 파트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얘가 n이 n번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n-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많이 쓰이는 거는 만약에 이제 알파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이매지너리 파트가 만 있고 이제 리얼 파트가 없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n이 1인 경우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d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얘가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코사인 베타 x 또는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의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는 d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이것도 많이 쓰니까 이제 물론 이거의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에서의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는 d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몇 가지 이거에 관련된 또 예제문을 이제 풀어보면요,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또 찾는 거죠. 오널레이션 오퍼레이터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의 코사인 2x. 여기를 보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리얼 파트, 이매지너리 파트가 2고요. 그다음에 차수는 얘가 1이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x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 돼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가 d제곱, 마이너스 2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2d, 그리고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하니까, 플러스 5. 얘가,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의 코사인
EX의 annihilation operator는 거예요, 얘가. 실제 그런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실제 그런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얘가 그 2D. 그러니까 두번 미분한 거를 이제 두번 미분한 거, 3번 미분한 거, 여기 D제곱을 한번 미분한 걸 보면은요. 얘가 exponential minus x 되니까 minus exponential minus x. 코사인 2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의 사인 2x. 얘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플러스 여기 2d. 2에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 코사인 2x 마이너스 2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의 사인 2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5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 코사인 EX,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이제 한번더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exponential 미분하면은, exponential minus x, cosine EX. 그 다음에, cosine 미분하니까, 플러스 2의 exponential minus x의 sine EX. 그 다음에 exponential 미분하면, 플러스 2의 exponential minus x의 sine EX. 그 다음에 sine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 exponential minus x의 코사인 EX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의 여기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죠. 마이너스 2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 코사인 EX 마이너스 4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의 사인 EX 그다음에 플러스 5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의 코사인 EX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코사인 EX로 묶으면 여기 코사인 EX, 코사인 EX, 코사인 E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보면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래서 5, 그래서 이제 0이, 이거는 0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얘네들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얘가 코사인과 사인 모두 이제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x 플러스 6 사인 3x. 지금 이 7-x랑 사인 3x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7-x를 이거의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트는 d제곱이죠. 얘가 x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차수 높은 미분 오퍼레이터를 가해야만이 0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인과 코사인은 d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죠. 베타가 3이기 때문에 9. 얘가 지금 사인 3x를 어나일레이션 시켜요. 그래서 이거의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는 두개 곱이기 때문에 d제곱에다가 d제곱 플러스 9. 얘가 7-x 플러스 6 사인 3x의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구하냐면요. 지금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미분방 형식을 풀 때, 이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지금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를 풀 때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이러한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구하고 첫 번째 이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이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구한 그 사실 어날레이션 오퍼레이터의 미분 연산자 자체가 바로 옥실러리 이퀘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옥실러리 이퀘이션에 그 솔루션이 있겠죠. 그리고 MI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 MI라고 하는 솔루션에 의해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위에 얘기했던 그러한 리얼 솔루션인 경우에는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쓰고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K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고 하면 X에 K-1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널 파트에 의해서 얘가 사인과 코사인 텀이 들어와 있는 일단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로 이제 옥실러리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인호모지니스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